진짜 바람처럼 SK 데뷔했다가 사라졌거든요. 네. 그때 군대 갔다가 데뷔했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때는 편했죠. 심하죠. 네. 어? 미키가 왜 나왔어? 그리고 딱 보니까 얘기하네요. 우승은 상금 타려고요. 네. 아니 저는 보고서 예. 아 B조 결국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동생 B조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된장 찌개 냄새가 좀 나는 게 맞아요. 미사! 이거 난리 나요! 난리 났어요. 롤더넥스트 2021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롤더넥스트 2021 중계를 저와 함께 할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템 이현우 씨, 꼭꼭 고수진 씨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e스포츠라는 게 e스포츠가 어떤 반전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잡고 상대가 못 가게 막아줘야 네. 됩니다. 고수진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작 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오랜만인데 저렇게 미키 선수 또 이렇게 뭔가 딱 보니까 예. 기분도 묘하고 그래요. 아, 미키가 왜 나왔어? 그리고 딱 보니까 얘기하네요. 우승해도 상금 타려고요. 네, 아니 저는 보고서 예, 솔직하네요. 아니, 이 정도의 선수가 나와도 되나 싶은 경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나머지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하겠죠. 선배님 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가 좀 드셨군요. 예. 뭐 현티어 다이아라고요. 예. 그냥 편히 계시지 여기서 예. 몹쓸 일 좀 당하시겠네요. 그렇죠. 다이아가 대회에 나와?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케이, 오케이, 걸어봐 오케이. 섬 걸어봐 섬 걸어봐 집 끊어봐 집 끊어봐 오케이, 먼저 먼저 이건 백도어 뿐이야! 에이 걔는 챙겨! 라이즈가 혼자 살다! 라이즈가 미키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집이 무너집니다! 미키! 미키! 황키 갓! 카키 갓! 역시 미들컨 미키! 에이 나 모르겠다! 이제 내가 끝낸다! 와 서로간의 판단이 엇갈리는데 진짜 판단 미쳤네요. 지조는 아 정말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네. 그래도 삼이라 돌면서 믹서기 사미디 와 카밀. 아니 카밀 이 선수 뭔가요? 아래쪽은 서로 서에게 했었는데 네. 과정에서 가민이 그러니까 사미라가 말 그대로 갈아버리는 각이 나왔어요. 저게 빅서기 각인데 그렇죠. 울기 시작하면 못 말리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막 아, 녹집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분은 1킬 먹었고 우린 3킬 먹었어. 돌아쟁기니까 라이즈도 갈렸어요. 네. 보통 이런 상황 되면은 빨간 안경 왜 했어? 아~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사미라면 억제하면 되는 되게 가미 울면 끝났어요. 달아요! 달렸어요! 울면 달아줘요! 달려요! 오레스의 큰 그림! 에이존의 시간을 좀 더 벌었다는 거고 니폰 미친 미친! 다시 리플레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갑자기! 바로 니프! 눈치 보다가 대격변 전매 대격변 쓴 다음에 바로 이렇게 꼬챙이로 만들어 양꼬치로 만든 거야. 양꼬치로 그냥 예. 그걸 호응하는 루피의 이 순간적인 속도도 예. 미쳤습니다. 와 리프의 자르만 거의 신들렸습니다. 와 롤더넥스트에서도 뭐 인터뷰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설 쪽의 선수 중에 앰비션이라고 있거든요. 자르만의 예. 전설 아 맞죠. 앰비션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앰비션이 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즈 밀고 나가면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루피 쪽에서도 미키한테 미키한테 왜 전멸 간신히 살아났어. 후배가 계속 압박했죠. 전멸 안 써? 예. 그랬을게. 예, 선배님 맞아. 여기서 협곡에선 선배님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 선배님이죠. 예. 아니 미키로 해준 거예요. 미키. 아까 살았었는데. 가다 말았군요. 가다 말았군요. 이게 와드에 비해서 방심하겠죠. 용사이라고 하죠. 아빠 안 잔다 이거죠. 형님 잘하셨어요. 형님 제가 살려드릴 때 가셨어야죠. 에이. 선배님 이제 세대 교체 시간입니다. 에이. 아 그리고 신드라가 와!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피네 진짜. 베인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터졌었거든요. 예. 그럼요. 저렇게 예, 풀스페 들고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미드 쪽도 순간 들어가면서 잘 올 땐 네 맘이지만 돌아갈 땐 아니란다. 아. 다운은 과정에서 6렙이 찍혔거든요. 네, 예. 육신에서 영혼이 이탈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 모여라. 모여요? 아 용이랑 이제 모이세요 다들. 싸울 시간 됐어요. 서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큰 거 한타 한 방이면 결정된다. 큰 거 온다. 먼저 버스 게 먼저 치는데요. 먼저 버스. 샤넨이 지금 15레벨이거든요. 샤넨이 넘어가서 스트레스인가? 다녀. 천천히 올라가. 이거 스트레스 불래. 스트레스 불래. 잘 먹었어. 먹고 안녕. 먹고 안녕. 이거 그냥 벨트한 것도 아니고 아니 눈 뜨고 코베였죠. 그렇습니다. 용을 그냥 갖다 먹어서 단 던져줬어요. 아 이거 뚜껑 열리는 상황인데 야 못해 먹겠다 바로 가 우리. 네, 그러다가 근데 뚜껑 채 날아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바로네 얘네 이거 들어올 거야. 분홍 빠져. 여기 시야 있어? 큰 소리 안 돼요. 아 이리 씨가 루어가 또 피했고요. 예, 아 루어가 석탄 소리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지면서 그리고 따영이 들어가요. 따영 이리 컬 빵! 네, 빵! 빵! 석탄 골 갖고 넘어가! 와! 이거 집에 집이 보여요. 집이 갑자기 갑자기 집에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갑자기 그 냄새가 느껴져요 지금. 아, 눈물이 함께하는. 아, 이거 지금 있습니다. 이미 시간에 끓어진 된장찌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열받은 비조가. 아,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 약간 잔이. 이거 들어간 거 맞나요? 따로 노는 거 같아요. 너무 따로 노는 거 같아요. 먹었는데. 그래 나는 대박. 한타가 문제고. 나영이 일어나 비사. 이거 난리납니다. 쓸립니다. 아니 그냥 애초에 왼쪽에서 드래곤 먹으면서 오른쪽에서 약간 이니시를 이상하게 열었어요. 예, 아니 뭐 앞서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왼쪽 오른쪽 따로 놓으면 어떡해요. 그럼 왜? 집에 가야죠. 하나로 집중해야 되는데. 아 시조 결국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동시에 비조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된장찌개 냄새가 좀 나는 게 맞아요. 또 201 롤더의 결승은 우리가 간다. 같은 건 뭐냐고. 시조 지조 나와! 와. 최후의 10인 안에 들어. 결국 결승 대전은 시조와 디조의 대결로 완성됐습니다. 아 결승 기대되는데요?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롤드컵도 끝나가지고 저희도 약간 심심한데. 볼 것도 없고요. 네, 뭐 정말 시청자분들의 정말 열화 같은 성어와 롤드컵이 너무 재밌다 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목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내일 스케줄도 없어요. 나는 어느 팀 나는 누구 선수 팬 할래 이런 분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모레 페이커고 바로 내일에 오너 제우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페이커도 신인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환경인 거이기도 해요. 네. 자 여러분. 그 새로운 스타 탄생의 그 경연장 바로 결승입니다. 그럼 저희는 결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